그렇게 잘 나오나 모르겠네. 저기에서 보시면 돼요. 그저 한인역? 요요저저예예 그 저기에서 한인역을 지금 몰렸어?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하지마. 아 괜찮다니까 왜 그래? 너무 장난 같으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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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정근입니다. 이정근 TV.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윤선입니다. 얌전하게 가정집으로 살고 있는 정윤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집안에 개인적으로 네. 큰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화요일날 인정하시고 어제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6세입니다. 네. 올해는 투병을 하셨고, 저는 힘들게 그걸 잘 견디셨고, 즐겁게 24번만 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얼굴이 화끈하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으세요? 네. 아버님이 8년을 고생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만해야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그, 제가 로고하는 게 부모님이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끈을 놓지 않아서 1년 동안 힘들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끈을 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주세요 했는데 정말 돌아가시기 좋은 날에 햇살 받으시면서 하늘 날아가셨고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 갖고 오신 분들이 다 찾아와 주셨고 어제는 장지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교육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이고, 네. 아무리 우리가 호상이라 하더라도 네. 부모님을 여의면 천둥이라 해서 마음이 이렇게 크게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우리 우선 씨는 마음으로 예 행복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모님 네. 돌아가시면서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섭섭한